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방법 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뺄 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계산했었죠? 마찬가지로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빼는 것도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는 양의 정수 플러스 3에서 음의 정수 마이너스 2를 빼는 계산입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덧셈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빼는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임으로 플러스로 바꾸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식은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로 바뀝니다. 그러면 플러스 3 더하기 2임으로 구하는 답은 플러스 5네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5에서 음의 정수 마이너스 3을 빼는 계산입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덧셈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빼는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임으로 플러스로 바꾸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식은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플러스 3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마이너스 5 빼기 3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수에서 음의 정수를 뺄 때는 빼는 수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어 덧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진단문항을 함께 풀어볼까요? 진단문항 1 문제를 볼까요? 보기에서 정수의 뺄셈에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빼는 수는 마이너스 5이므로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5가 되고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것은 플러스 2에 플러스 5를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먼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계산입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바꿨네요. 빼는 수가 마이너스 2이므로 부호를 바꿔주면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꾼 플러스 3을 마이너스 6에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진단문항 2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진단문항 2는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네요. 보기를 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계산식에서 마이너스 4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었고 뺄셈을 덧셈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뺄셈식은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를 더하는 덧셈식으로 바뀝니다. 플러스 4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보다 크므로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4 빼기 3으로 식을 나타내고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답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빼는 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부호를 바꾸면 플러스 6이 되죠? 이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을 더하는 덧셈을 계산하면 됩니다. 플러스 6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보다 크죠? 따라서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6 빼기 2로 식을 나타내면 되므로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단문항 3을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야 하네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인 마이너스 5를 플러스 5로 부호를 바꿉니다. 자, 식은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덧셈을 계산하면 되네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임으로 플러스 3 더하기 5이고 구하는 답은 플러스 8이네요. 2번 문제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4를 빼야 하네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인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로 부호를 바꿉니다. 식이 마이너스 7 더하기 플러스 4로 바뀌었습니다.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덧셈은 두 정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입니다.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고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이므로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이 더 크네요. 따라서 덧셈식은 마이너스 7 빼기 4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3이네요.